인천항에서 100길로 2시간. 북방한계선 NLL을 지척에 둔 작은 섬, 서해 5도 중 하나인 연평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 연평바다는 한강과 임진강, 예성강에서 흘러온 토사가 질펀한 개펄을 만들어 풍부한 먹이를 제공하고 수온이 높아 주요 어종의 산란지가 됩니다. 겨우내 깊은 바다에 머물던 꽃게들이 따뜻해진 연평바다로 몰려들고 어부들이 힘차게 첫 그물을 들이올 때 연평도는 겨울잠에서 깨어납니다. 3월 말, 어선들이 새벽 한기를 가르며 한 방향으로 질주합니다. 올봄 조업의 첫 출항. 연평도의 어선 20여 척이 봄 꽃게 조업을 맞아 조금이라도 좋은 자리에 그물을 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겁니다. 이날 확보한 위치가 봄철 꽃게 조업의 성패를 가르는 만큼 조타기를 잡은 선장들의 마음도 급해집니다. 북한을 마주하고 있는 연평어장. 가까워질수록 해군 해경의 경비정과 어업지도선이 부쩍 눈에 띕니다. 조업 허가구역의 서북쪽 끝으로 갈수록 특히 NLL에 가까울수록 어획량이 많아진다는 오랜 경험 때문에 어선들은 마치 줄광대처럼 어로 한계선을 넘나듭니다. 네, 14번에 있어요. 13번. 어구 설치를 준비 중인 어선의 어업 지도선의 경고가 끊임없이 날아듭니다. 해군이나 뭐 지도선이나 해경이나 뭐 또 해수부나 다 어업 지도회로 나오는데 여기가 특정 해역이고 군사 경계선이다 보니까 다 예민해져. 30년 꽃게잡이 업으로 살아온 선장의 날카로운 촉이 바다 밑바닥에 단단히 고정됩니다. 어구 틀을 내리는 작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을 무렵 해군 참수리정이 다가왔습니다. 어로 한계선을 타고 아슬아슬하게 자리 잡은 어선에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만큼 연평어장은 북한과 인접해 있는 아주 민감한 해역입니다. 들어와요. 지금 우리가 이탈을 하거나 하면 배 이름까지 되면서 빨리 철수해라, 나가라고. 아, 아 북쪽에서? 네. 아... 배 이름까지 돼요. 아... 그래서 안 나가면 저 발포해 갔다. 아... 하와씨! 여기 나와 주십니까? 턱턱턱 끊겨야지. 가! 연평도에서는 닷자망으로 꽃게를 잡습니다. 어장 바닥에 닷을 고정시키고 닷과 연결된 틀에 그물을 붙이는데요. 틀 한 개 길이는 400에서 500m, 그리고 보통 어선 한 척당 30틀을 운영합니다. 이 틀을 스티로폼 부위로 띄우는데 조류를 따라 이동하던 꽃게가 넓게 드리워진 그물에 걸리게 해서 잡는 방식입니다. 첫 출항인 만큼 선주까지 바다에 나와 만선을 기원하는 고사를 지냅니다.
많이 거래해 주시고 안동도 편해 주시고 시계도 고장 안 나게 잘 좀 봐주셔. 점점 뭐 해년마다 줄어드니까 뭐 더 많이 잡는다는 생각은 안 하고 있어요. 예. 많이 잡으려고 노력할 뿐이지. 예. 결국 틀 위치가 문제가 됐습니다. 해양수산부 단속반이 직접 배에 올라 경고를 합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자꾸 배가 밀고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산 기다렸다고. 알았습니다. 어선은 틀 위치를 다시 조정해야 했습니다. 연평도의 공식 꽃게 조업 기간인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어부들은 매일 하루의 대부분을 이 바다에서 보냅니다. 일주일 이상 선착장은 꽃게 틀을 싣는 어선들로 분주합니다. 위험하고 힘든 작업이지만 틀 하나하나에 가득 걸려들 꽃게들을 생각하면 그만큼 설레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본격적인 조업이 시작되기도 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북한의 GPS 교란 전파는 해주와 연안, 평양과 금강 네 곳에서 발사되는 것으로 정부는 파악 중입니다. 이로 인해 서해 인천과 동해 속초 연안에서 250여 척에 이르는 우리 선박이 GPS 기능 장애를 일으켰습니다. 어선의 입출항을 통제하는 군에서 위험한 상황을 염려해 꽃게 어선들의 조업을 금지했습니다. 아직은 모르겠어요. 짐백스가 지금 안 돼가지고. 근데 그게 호전돼야지 풍도가 날 것 같은데. 겨우내 기다려왔던 조업이 시작되자마자 발이 묶여버린 어민들은 애가 탈 수밖에 없습니다. 급하게 대책회의가 소집됐고 군부대에서 달려와 어민들의 이해를 구합니다. 그때 필요한 장비들을 솔직하게 얘기해요. 이걸 통제한 이유가 어민들의 안전보장입니다. 저희가 조업을 통제하는 개념이 아니라 이 연평어장이라는 어떻게 보면 특수한 지역에서 특히 또 최근에 아까 말씀하신 충분히 이해하시고 계신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뭐 월선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런 빌미를 줘서 아니면 충분히 그걸 이해를 해요. 그런데 네. 어쨌든 간에 이해를 하지만 어선이 출입을 못해서 내항에 묶여있다는 자체는 그렇죠. 어민 입장에서 당장 생계하고 직결된 부분이잖아요. 네. 우리가 그 조업 좀 넘지 말아야 할 선만 안 넘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별 걱정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북 갈 일도 없어. 레이더 장비가 있기 때문에 북한이 어디고 우리가 어디인 줄 알아요. 뭐 하는 거야 거기를. 아니 그 얘기잖아 지금. 연평도를 규정하는 특수한 조건. 누구보다 잘 이해를 하지만 때론 힘들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때문에 또 이번에 GPS 교란 문제 해가지고 통제되고 또 군사 또 저기 뭐 사격하고 하는데 또 통제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180일에 제한돼 있지만은 그런 날짜가 빠지는 날짜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새벽 바다에서 삶을 건져올리는 어민들은 이른 하루를 시작합니다. 봄철 조업 기간 동안 선장들은 보통 새벽 4시 30분에 출항 신고를 합니다. 안전 운항하시고요.
VPS 켜시고. 예. 새벽 4시 50분 군부대의 출항 허가가 떨어지기 무섭게 어선들은 꽃게어장을 향해 출발합니다. 틀을 바다에 내리고 일주일은 지나야 충분히 많은 꽃게가 그물에 걸려듭니다. 그 사이 명랑호는 꽃새우를 건져 올립니다. 새우는 본격적인 꽃게 조업 전 어부들의 중요한 수입원이죠. 하루에 서너 시간 쪽잠을 자며 하루 종일 바다에서 버텨내야 하는 고된 뱃일. 명랑호 선원들의 모자에는 명랑 특공대란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모자들 다 이런 모자 다 있어요. 열심히 일해라고 특공대 모자. 여긴 작은 선장, 기관장, 갑판장, 영자님, 기자, 파장. 제일로 나이 먹은 사람 보고 영자님이라 그래요 배에서. 어부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당연히 올봄 예상 꽃게 어획량이죠. 북한의 GPS 교란으로 예상보다 조업 일정이 늦어지자 선주는 초조해집니다. 아니, 뭐가 있나 한번 전황 파악해보는 거예요. 꽃게가 지금 올라왔는지 안 올라왔는지 양망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봄꽃게는 잡히는 양은 적지만 겨우내 살이 차올라 가을꽃게보다 품질이 좋습니다. 이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면 올봄 얼마나 많은 꽃게가 걸려 올라올지 판가름이 날 겁니다. 연평도의 봄은 육지보다 조금 더디게 찾아옵니다. 벚꽃마저 가장 늦게 피어나 봄의 끝자락을 아름답게 수놓습니다. 7.3 제곱킬로미터의 작은 섬 연평도. 군인을 제외하고 1349세대 2170명의 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연평도 주민들은 바다에 기대어 삶을 꾸려가죠. 연평바다는 오랜 세월 섬 사람들에게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준 고마운 곳입니다. 망둥이 튀겨 준다. 망둥이. 이렇게 되네. 네? 굳이 먼 바다에 나가지 않아도 갯벌에는 바지락과 굴이 그득합니다. 연평도에서 불과 12km 바다 건너 북한 땅 해주. 정은진 할머니는 해주 출신의 피난민입니다. 친정엄마가 해주서 살았, 고향에 해주니까 거기서 바지락을 캐셨어요. 친정엄마가. 내가 결혼하고 친정엄마한테 배웠어요. 바지락 캐는 방법을.
오늘은 큰 동서와 함께 갯벌에 나왔는데요. 우리 저 마디 형님, 이제 우리 영감님의 형의 마나님 여기 갯벌은 어머니에게 물려받은 솜씨를 발휘할 수 있는 좋은 일터입니다. 이게 가스 타가요. 가스 올려 냉동시켜가지고 500g에 7,000원. 1kg에 14,000원. 이 하루에 다 못 가요. 가면 한 이틀. 우리 형님 마지 형님이요. 얼마를 줬어. 자, 밀어버렸네.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어주며 연평도에서 함께 사는 사이좋은 동서지간입니다. 자정이 가까운 야심한 밤, 요란한 굉음이 연평도를 뒤흔듭니다. 119 헬기가 연평도를 출동한 것인데요, 병원이 없는 연평도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헬기 출동은 흔한 일입니다. 오늘은 군 의무대에서 응급 헬기를 요청했습니다. 산모가 왔는데요. 31주 된 산모였고요. 질출혈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이제 아기가 인큐베이터에 가두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저희는 이제 인큐베이터까지 가지고 있는 거는 아니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날씨가 많이 안 좋아가지고 사실 오늘 보낼 수 있을지 말지 되게 걱정을 했거든요. 근데 다행히 119에서 헬기를 보내줘가지고 지금 막 환자가 갔습니다. 군 의무대와 보건지소밖에 없는 연평도에서 방문 간호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아니? 바지락 요즘 꺾고. 응. 토요일날 주일날 바지락 꺾고. 네. 거의 따라간 사람들은 거의 따라갔어. 아, 오케이. 네, 그러면은 제가 내일 모레 금요일 한번 집으로 찾아뵐게요. 네. 네, 어머니 여기 요즘에 날 너무 더우니까. 네. 낮에는 경호당에 계시든 집에 계시고, 안녕하세요. 네. 집에 계시고, 네. 좀 해 선선해질 때, 그때 다니세요. 그녀가 돌보는 주민은 모두 240명입니다. 방문 간호사는 뭐, 독거노인이나 취약계층 분들의 그런 건강관리를 직접 찾아가서 하는 일인데, 아무래도 연평도 같은 경우에는 보건지소를 제외하고서는 뭐 병원이나 이런 의료기관이 없기 때문에 방문 간호사가 접근해야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한 두세 집 빼고는 다 다니는 것 같아요. 우리 여기 어르신도 아는 분. 안녕하세요. 네. 아, 오랜만에 뵙네요. 네. 다리는 좀 괜찮으세요? 네. 아, 그래요. 술, 담배 좀 줄이시고요. 네. 네. 저는 이제 신랑이 여기 해병대 군인이다 보니까 발령을 받아서 같이 들어왔죠. 애기랑 같이. 걱정 많이 됐죠. 아무래도 북한이랑 가까운 데도 그렇고 뉴스나 텔레비전에도 많이 나오는 지역이기도 하고 그런 것도 좀 무섭기도 했고, 일단 낯설고 다른 친인척이 없다라는 데에서 제대로 지낼 수 있을까 걱정을 많이 했죠. 네. 어머니! 에이. 어머니 비가 오는데요? 밖에? 연평도 2주 전 종합병원의 간호사였던 성지연 씨가 지금의 일을 찾은 건 큰 행운이었습니다. 주민의 25%가 65세 이상의 노인들인 만큼 할 일도 많습니다. 나 혈압 재봐. 응, 혈압 좀 재볼게. 우리 어머니도 혈압 재고. 당도도 재고 또 저번 안 먹었어. 아, 아침 식사 안 하셨어요? 이제 커피 한 잔 먹었어. 아이고, 어머니 식사... 커피 먹어도 안 되냐? 아, 뭐 그렇죠. 간단한 혈액 검사조차 하기 힘든 연평도의 열악한 의료 환경.
120에 70 정도 되네요, 어머니. 높은 혈압, 거냐? 아니요, 좋으세요. 어머니 원래 혈압약 안 드시잖아요. 안 먹어. 그러니까. 지현 씨는 늘 마음이 쓰입니다. 네, 걱정하시거나 그러실 정도는 아니세요. 네, 어머니도 파스 좀 붙이세요. 네, 네. 방문을 다니면서 이게 좀 많이 아프신 것 같은데 이러이러한 검사를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이 속으로 들어도 당장 생업을 하루라도 내려놓고 밖에 나갔다 오는 게 굉장히 큰 부담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파도 진통제 먹으면서 참고 뭐 어업 처리 끝나고 나서야 병원에 갈 수 있지 않겠냐라고 어르신들이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조금 안타깝죠. 어머니 이렇게 더 오늘은 좀 괜찮지만 날 더운 날 아침 식사 거르시고 나가시면은 큰일 나요. 연평도는 하나의 커다란 군사기지입니다. 북한까지 불과 10km 정도의 짧은 거리. 평화로워 보이는 섬의 이면에는 서슬퍼런 긴장감이 파편처럼 박혀 있습니다. 해병대 연평부대 해안중대는 바다 건너 북한을 맞이하고 있는 최전방 부대입니다. 오늘 저녁 해안 탐색을 이끄는 전종호 대위는 이 지역 경계를 책임진 중대장입니다. 중대 해안포 진지에 들어서자 북한군이 주둔하고 있는 섬들이 바로 눈앞에 나타납니다. 지금 전방에 제가 손가락 가리키는 곳에 보면은 돌섬이 하나 보이실 겁니다. 저 돌섬이 석도라는 섬인데 현재 기점에서 3km 떨어져 있습니다. 저 돌섬은 북한산입니다. 즉, 저 돌섬하고 현 기점 그 중간 사이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NLL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석도 주변은 NLL 선상에서 불법 조업 중인 중국 어선들의 거점입니다. 3일 전만 해도 여기 한 뭐 150여 척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많이 빠진 상태입니다. 24시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최전방. 1년 6개월 전 전도인은 가족과 함께 연평도로 부임했습니다. 방문 간호사 성지현 씨가 바로 그의 아내입니다. 처음에 저희가 결혼할 때 세운 원칙이 있습니다. 아이가 고등학교 가기 전까지는 아빠와 부인과 아가는 같이 산다. 사실 연평도로 가게 됐다 같이 가자라고 제의를 했는데 조금 망설이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처음에 약속했던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정말 제 아내는 큰맘 먹고 아마 연평도에 입도했을 겁니다. 북한의 기습적인 폭격 도발로 여러 명의 군인과 민간인 사상자를 낸 것이 불과 6년 전 일입니다. 제가 사실 전방 생활이 처음인데 이곳이 불과 몇 년 전에 실제 폭격이 났던 그런 전투 현장이구나. 마을을 돌아다녀 보면 그 마을 안보견학관이나 아니면 실제 부대에도 피탄 흔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야 여기는 정말 실전이구나. 연평도에서는 한순간의 방심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 다른 걸 확인. 현 씨가 보소.
3개월간의 봄 꽃게조업. 허용된 기간이 끝나기 전 한 마리의 꽃게라도 더 잡아 올려야 하는 어부들입니다. 그런데 남북 간의 크고 작은 갈등이 어부들을 초조하게 만듭니다. 이들 선박은 해군 고속정의 경고통신에도 700여 미터를 남아있고 함포 5발을 발사한 뒤에야 북쪽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러한 도발 행위로 하여 우리의 무자비한 보복의 불벼락을 막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꽃게 수확량은 어부들의 수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꽃게로 올리는 수익을 선주와 선원들이 일정한 비율로 나누는 분배 방식 때문입니다. 꽃게가 많이 잡힐수록 고용된 어부들의 수입도 늘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올봄 꽃게 어항이 좋지 않습니다. 그물을 올리는 선원들의 마음이 무겁습니다. 배 분위기가 좋을 리 없죠. 꽈졌대. 자꾸 감지 마라. 아니, 가운데 놀아로 해라고. 이쪽 뒤에서 배 가로 또 한 바퀴 쏘쏘하네. 자꾸 엎어지잖아. 엎어져서 자꾸 밑으로 가잖아. 돌리라고 올리지 말고 좁게 돌아 좁게. 이날도 종일 그물을 올렸지만 결과는 신통치 않습니다. 어부들은 연평도 앞바다에서 불법 조업하는 중국 어선들이 어획량 감소의 가장 큰 원인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꽃게가 작년에 비해서 작년에 한 7대 3밖에 안 나요. 중국 어선이 우리 여기 연평 조업 어선이 다 뭐 낚시 어선까지 해서 뭐 50척도 안 돼요. 이 답배만 열몇 척인데 중국 어선이 여기 뭐 200척 뭐 300척까지 들어온다는데 꽃게가 이깟어요. 드문드문 꽃게가 걸려있는 그물을 뜯어내고 새 그물을 붙여 다시 바다에 내립니다. 하지만 선장은 중국 어선들이 버티고 있는 한 크게 기대는 안 한다고 말합니다. 조업구역을 벗어날 수 없고 고정된 그물을 쓰는 우리 어선들과 달리 마음대로 움직이며 꽃게가 이동하는 길목을 막고 잡아들이는 중국 어선들을 당해낼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쪽 중국 어선들은 또 저인망들이 많아요. 저인망 큰 배는 그거는 이제 쌍끌이라 그러는데 끌고 다니면서 그냥 뭐 싹쓸이 하는 거예요. 그거는 안 잡는 고기가 없이 그냥 싹 다 잡아가요. 어민들에 따르면 서해 5도 해역에 중국 어선들이 나타난 것은 약 17년에서 18년 전이라고 합니다. 해마다 늘어나더니 이제는 연평도의 꽃게 어업을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분통을 터뜨립니다. 조그만 움직임도 자칫 남북 충돌로 이어질 수 있는 예민한 곳이라는 점을 악용해 NLL 선상을 교묘하게 넘나들며 불법 조업을 일삼고 있다는 겁니다. 단속은 할 수가 없겠죠. 뭐 NLL 타고 다니니까. 그런 걸 중국 애들이 이용하는 것 같아. 그냥 쫓아가서 뒤로 받고 싶다니까. 하루 종일 바다 위에서 고된 작업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 어부들의 일은 밤늦게까지 끝나지 않습니다. 몇 시간 짧은 잠을 자고 난 후 내일 새벽 이들은 또 바다로 나와야 합니다. 1953년 유엔군 사령부가 정전협정 체결 직후 서해 5도를 따라 그은 해상경계선 NLL. 남북 어느 쪽도 쉽게 접근할 수 없는 보이지 않는 선.
NLL 주변은 불법 조업 중인 중국 어선들만 보입니다. 최근 3년간 NLL 해역의 불법 조업 중국 어선의 수는 65%나 늘었습니다. 올 봄만 해도 하루 평균 200여 척, 9월 말까지 모두 5만여 척의 중국 배들이 연평도를 포함한 서해 북단 해상에 출몰했습니다. 꽃게철, NLL 넘어 우리 해역으로 접근하는 중국 배들이 늘어나면서 해병대의 경고 방송도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警告！警告！我们已经警告了许多次，但是你们的渔船还是侵犯了大韩民国的领海。如果你们不离开我们的领海，此后发生的后果都是你们负责任的。 중국 산둥반도 북쪽 끝의 항구 도시 웨이하이. 한반도의 NLL 지역으로 출하하는 중국 어선들의 모항 중 하나입니다. 그만큼 거리가 가깝기 때문입니다. 중국 연안의 생태계가 황폐화된 지는 이미 오래전의 일. 중국의 어부들은 늘어나는 자국의 수산물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가까운 한반도에서의 불법 조업 유혹에 빠집니다. 为什么在韩国跟朝鲜的那个警戒线那边不鱼呢？因为怎么说，就是靠近咱们这个海岸这边就是没有鱼，到人家那边就有鱼，就是咱们这边鱼被捞的都聪明了，就是在咱这边就不来了，所以说只能到人那边去捞鱼去偷鱼。 NLL 부근에서 중국 어선들이 잡은 어획물을 실어온다는 운반선을 찾아가 봤습니다. 이들은 중국 어부들 사이에서 퍼져 있다는 얘기를 들려줍니다. 이들은 중국 어선의 조업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것도 인정합니다. 우리 바다를 넘보는 중국 어선들 중 상당수가 중국 정부에도 등록되어 있지 않은 배들이라는 것도 문제를 복잡하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불법 중국 어선 단속을 책임진 해양경찰특공대에게도 연평바다는 임무 수행이 매우 까다로운 곳입니다. 지난 6월엔 자칫하면 단속 중이던 중국 어선에 실려 북한 영해로 끌려 들어갈 뻔한 가슴 철렁한 일까지 있었습니다. 이 NLL 작전 같은 경우는 이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그게 이제 올라타서 문을 빨리 개방해서 조타시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 중국 어선들이 이제 출입문을 다 잠가 놓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따고 들어가는데 시간이 더 많이 소요되니까 여기는 올라가는데 뭐 5분 10분이면 올라가는데 그걸 빨리 따야 되는데 못 따는 상황이 생기니까 이제 어민들의 불만이 크다는 것을 알지만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NLL이라는 해역의 특성상 단속에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미끼로 보이는 고등어와
꽃게 재증하였음. 그냥 중부화성 한미부 정밀 체증 결과 언제든지 남북 간의 충돌로 이어질 위험이 크기 때문입니다. 아, 중부화선 불법 어획물 3치로 보이는 한가구. 일단 여기 지금 연평도는 특수 상황이라서 저희 단독 작전은 힘듭니다. 저희가 된다 해도 군이 안 된다 할 수도 있고 군이 이렇게 안 될 때는 충분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뭐 요즘 그 뭐 북한이 뭐 포문을 계속 열어놓고 있었고 뭐 그다음에 뭐 미사일을 발사했고 이런 경향이 계속 많기 때문에 군에서는 되게 이제 그쪽으로는 좀 이렇게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 입장이니까. 5월 말 조업을 마친 명랑호가 돌아왔습니다. 이날은 그래도 그물이 묵직합니다. 돌아오는 배 위에서 작업한 꽃게 양도 제법 되는데요. 선장에서 선주까지 모두 나서 밤늦게까지 그물에서 꽃게를 떼어내는 작업을 합니다. 잡히는 꽃게 양이 적으니 한 푼이라도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꽃게 선별은 몇 명의 중국인 직원과 동네 아주머니들이 맡았습니다. 꽃게철마다 늘 해온 일이기에 손놀림이 무척 빠릅니다. 비교되죠? 남자, 여자. 암캐는 배꼽이 넓잖아요. 수캐는 배꼽이 일자죠, 이렇게 하나. 그리고 이제 알찬 거 고르는 거고요. 이렇게 알이 꽉꽉 차야 돼요. 기분이 좋죠. 첫째, 이게 더 돈이잖아요. 돈, 머니. 들어가면 남은 사람 얘기. 하지만 예년에 비해 턱없이 줄어든 꽃게, 그만큼 일거리도 줄었습니다. 엄청 힘들죠. 꽃게가 안 나면 이것도 그래도 1년 농사한다. 그렇잖아요. 섬에서 산다는 거는 1년 농사잖아요, 이게. 네. 근데 꽃게가 안 된다고 생각해봐요. 정확하네. 파레트 빼주세요. 그 와중에 명랑호의 스크루까지 파손됐습니다. 인천에서 새 스크루를 가져오느라 며칠을 허비한 데다 중국 어선까지 늘어나면서 선주는 속이 타들어갑니다. 분위기가 좀 살벌하죠? 왜냐면 일단은 생계 유지가 힘드니까 정부를 또 원망을 많이 하죠. 정부에서 이게 국가 차원에서 외교적으로 막아줘야지 되는데 그걸 못하고 지금 17년째 계속 중국 어선들이 수백 척이 와가지고 쓸고 가도 지금 무방비 상태로 우리는 그냥 우리 어장을 중국 어선들한테 내준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그게 제일 큰 원인이니까 사실 스트레스 많이 받고 열받고 다 그런 거예요. 6월 5일 아침 5시 20분경 연평바다에 긴장감이 흐릅니다. 출항한 어선들이 연평어장이 아닌 NLL 방향으로 갑자기 뱃머리를 돌린 겁니다. 놀란 우리 해군배가 급하게 뒤따라왔지만 이게 몇 척이야 저게? 어선들은 이미 모여있던 중국 어선 쪽으로 달려들고 있습니다. 우리 시험
그동안 분통을 터뜨리던 어민들이 결국 스스로 중국 어선을 몰아내는 실력 행세에 돌입한 것이죠. 대부분의 중국 어선들은 놀라서 달아났지만 그날 아침 연평도 어민들은 뒤쳐져 있던 중국 어선 두 척을 직접 나포했습니다. 중국 어선은 22톤과 7톤짜리 목선으로 각각 선원 7명과 4명이 타고 있었는데요. 중국에도 등록되지 않은 불법 어선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동안 잡은 어획물은 이미 운반선을 통해 중국으로 보내진 상황이었습니다. 어제 나가 한 정부야지 해준 거에 뭐 있어? 어제 나가 2시까지 동쪽 방과제 있댔어. 중국 어선이 요 앞선에 왔어. 내 앞에. 아 특공대가 못 잡으니까 우리가 잡는 거야, 여러분들이. 저희들 못 잡아 무슨 게 아닙니다. 그럼 왜 그런 사람을 그런데 저 오늘 얼마나 잡게? 총을 하고. 아니 총을 쏴. 북한도 총 쏘는데 왜 못 쏴? 총을 못 쏴서 못 잡은 게 아니. 다음 날 조업을 마치고 돌아오는 명랑호 선원들을 만났습니다. 명랑호도 중국 어선 나포의 선두에 섰습니다. 우라통이 터지잖아. 이 중국 어선 때문에 꽃게도 안 나지. 어? 또 뭐 조개까지 다 잡았더라고. 이게 원래 꽃게가 조개 그런 거를 다 파먹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 몰려오는 건데 또 산란도 여기가 산란 지역이고 진짜 뭐 어? 정부에서 아무 대책 없으면 계속 우린 잡아올 거예요. 가서 겨울 내내 있는데 뭐 여기 중국 어선. 중국 어선 나포 사건의 파장은 컸습니다. 이틀 뒤 정부가 직접 중국 정부에 강력한 항의를 했고 서해 5도 특별경비단 신설 계획이 수립됐으며 한강 하구에서는 중국 어선 퇴거 작전이 강력하게 실시됐습니다. 인천시는 남북 어민 수산물 공동 판매라는 아이디어까지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국 어선들이 연평바다에서 자취를 감췄습니다. 연평도의 여름이 왔습니다. 평소 파도 소리만 외로이 울리던 북한이 바라다 보이는 구리동 해수욕장에도 아이들의 웃음이 넘쳐납니다. 전종호 대위는 오랜만에 퇴근길에 오릅니다. 연평도에 함께 들어왔지만 아내와 아이를 만나는 날은 일주일에 두 번. 그마저 포기해야 하는 날이 많습니다. 그래. 몸은 집으로 향하고 있지만 마음은 아직 부대에 남아 있습니다. 사실 가족을 보기 전까지는 거의 뭐 부대 생각인데 기상이 혹시 안 좋아지면 어쩌지? 뭐 비가 많이 오면 위험 구간들이 있는데 거기에는 잘 교육을 했을까? 헬멧 끼면 들어와야 되는데 또 번개가 치면은 장비가 나갈 텐데 뭐 사실 집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걱정을 하면서 좀 퇴근을 하는 편입니다. 정다희. 이거. 아니 아빠, 아빠 안 보고 싶었어? 오랜만에 만난 아빠를 보고 아이는 그만 울음을 터뜨립니다. 절대 아빠를 무서워서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오늘 삼촌들이 많아서 애기가 좀 놀란 것 같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뭐. 절대 오해 없었으면 좋겠네요. 매일매일이 긴장의 연속인 최전방 부대의 중대장이자 한 가정의 가장인 전종호 대위. 가끔 막중한 책임감이 스스로를 짓누를 때 전 대위는 위로가 되어주는 사람들을 떠올립니다. 그냥 나라를 지키고 있다는 그런 군인이라는 거, 군복을 입고 있다는 거, 그것만으로도 주위의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이 아 그래 너는 고생하니까 너는 대단해 너 때문에 우리가 잘 먹고 잘 산다 편히 쉰다 이런 말씀들을 할 때마다 그래
군인이 이런 보람이구나. 그런 걸 느낍니다. 더군다나 또 제 집사람이 더 좋아해 주니까 거기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연평도에서 1.5km 떨어진 구지도. 한때 해병대 사격 훈련장으로 쓰였던 섬은 이제 새들의 낙원이 됐습니다. 새들이 번식을 시작할 무렵 바다에서는 꽃게 조업이 끝나갑니다. 6월 말 연평바다는 금어기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명랑어도 막바지 조업에 온 힘을 쏟습니다. 여름이 짙어질 무렵 바다는 새로운 생명의 순환을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수온이 올라가고 곧이어 꽃게의 산란이 시작됩니다. 티끌처럼 작지 작은 꽃게 유생들은 따뜻한 바닷속에서 여러 차례 탈피를 거치며 성체가 돼갑니다. 선착장에 며칠째 반가운 풍경이 펼쳐집니다. 오랜만에 작업장에 불려 나온 주민들은 꽃게 손질로 분주한데요. 어부들은 중국 어선들이 사라진 뒤 꽃게 어획량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고 말합니다. 아, 평년도에 3분의 1 정도 잡혔어요. 중국 어선들이 없으니까 지금 막판에 그나마 개가 좀 솔직해서 조금 났어요. 없어지고 나서. 조금 늘었잖아요, 지금. 늘었어요, 중국 어선들이. 중국 어선들만 없어지면은 여기는 대한민국의 황금어장이고 또 여기에서 치어들이 다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연평도만 잡는 게 아니에요. 인천 특혜 지역하고 또 충청도도 내려가요. 여기가 망가라지면은 연평도만 개가 안 난다는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절대. 여기서 NL 부근에서 치어가 생성돼서 충청도까지 다 내려가는 거예요, 그게. 봄 좋은 막바지에 조금은 활기를 되찾은 연평도. 하지만 정작 어부들의 속은 빈 그물 마냥 허전합니다. 3개월간 쏟은 노력에 비해 수입이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잠 못 자면서 이런 식으로 꽃게 나면 뭐 이렇게 고생할 필요가 없잖아요. 잠 못 자면서. 육지에서 생활하는 게 낫죠. 이 배에 엄청 따라가 봤지만 힘들잖아요. 아니, 힘드니까 이런 식으로 꽃게 이런 식으로 나가갖고는 사람들 차라리 육지에서 공장 생활하는 게 낫지. 올 가을부터는 내가 봤을 때는 이제 연평도에 들어올 선원들이 거의 없다고 봐요. 근데 또 다른 데도 이 어항이 없다 보니까 다른 업종, 뭐 조기잡이 때나 또 뭐 가자미 잡이 때나 뭐 저 울산인가 뭐 저 정장 쪽으로 그쪽으로 많이 빠질 것 같아요, 선원들. 그런 걱정도 많이 되죠. 네. 또 그러다 보면은 또 임금을 세게 주고 또 데리고 와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선주만 피해가는 거죠. 연평도 봄 꽃게 조업의 마지막 출항. 이제 바닷속에 내려졌던 어구들을 걷어야 할 시간입니다. 3개월 동안 거친 바다를 견뎌냈던 수십 개의 틀이 하나씩
물 밖으로 끌어올려집니다. 깊은 펄 속에 몸을 박고 단단하게 그물을 지지하고 있던 닭들이 수면 위로 그 모습을 드러내면 2016년 봄 어느 때보다 치열했던 꽃게 전쟁에 막이 내립니다.